지금도 있나 보네. 야, 이게 지금도 있나 보네. 야, 이거 너무 무섭다. 옛날에도 있었어요? 그쵸? 아, 이게 기록에 있어요. 그냥 어떤 야담 이런 거 말고 네. 성호사설이라고 그러니까 성호이익, 그러니까 실학자, 네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약용 이렇게 그분이 쓴 책에 나오는 건데 연매라고 과거 문헌에 뭐라고 나오냐면 돌아다니다 이제 예전에는 막 이렇게 펄벗은 아이들이 많잖아요. 그럼 그 아이를 이제 데려다가 굶기는 거예요. 강제로 이렇게 납치를 해서 어디 특정한 곳에 가둬서 계속 굶기면 애가 되게 배고플 거 아니에요? 그래서 계속 이제 음식을 조금 조금씩 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나올 때마다 막 정신없이 먹는 이렇게 훈련을 시키다가 어느 시점에 약간 유인을 해서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딱 떨어뜨려주면 받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팡 밀어가지고 탁 가둬주면서 그리고 우리 예전에 봤던 영화가 그 기생령 그게 연매였네. 맞아, 맞아. 그게 연매였어요. 그래서 어찌됐건 그 대나무통에다가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통을 들고 다니면 그 안에서 그 아이가 죽은 상태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연기가 형성이 된대요. 네,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잔인하다. 어떤 그런 좀 이 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실제로 그걸 들고 다니면서 마을에 가서 부자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싹 켜놓으면 연기가 흩어지면서 악기가 이렇게 네,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나중에 자기 찾아오라고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러지 하다가 내가 치료해 주겠다 하면서 또 그 사람들 치료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벌고 이런 식의 패단이 굉장히 심했다 흔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성호사설의 기록이 있어요 그런 게 있구나 그 성호 이익이 성호사설에서 네? 연매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호 이익이 이제 양반이고 유교를 믿던 유학자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아, 이 무속인들, 무당들 마음에 안 드는데라고 생각해서 그에 대한 좀 나쁜 이야기 위주로 좀 기록을 남겨놓아서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육드론이라고 6가지 폐학 중에 하나가 무당이다. 그 예로 나온 거예요.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